반갑습니다. 토끼나비입니다. 토끼네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후 되니까 갑자기 비가 오네요. 박스 택배 온 거 있었는데 부랴부랴 들여놓느라고 또 혼났네요. 근데 또 잠깐 지나가는 비인 것 같습니다. 택배는 이제 다 보내드렸고요. 이제 남아있는 택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다 보내드렸고 오늘 한상 차림은 이렇게만 해봤습니다. 작은 공방구원 오늘 세트 구성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필압은 저 면치기 신상으로 해서 또 이렇게 입고가 되었습니다. 저렇게 해서 또 요모조모해서 많이 또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공방분 이렇게 세트 구성 해봤습니다. 거리부는 다 나가고 없고요. 이제는 요 원형하고 사각하고 제가 이렇게 4개씩 해서 이렇게 한번 엮어봤습니다. 자, 사각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8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도 8. 8 곱하기 8입니다. 8 곱하기 8. 이렇습니다. 그리고 요 아이는 원형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8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높이 9,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요 원형 4개, 요 사각 4개, 이렇게 해서 4개 해서 8개 이렇게 4세트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요 아이가 1-1번입니다. 요 아이가 첫 번째 세트예요. 1-1번. 자, 이렇게 보실게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 이렇게 보실게요. 3번. 요 아이가 1-3번입니다. 요 아이가 세 번째. 요 아이가 세 번째고요. 자, 요 아이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요 사각은 요렇게 I love you. love you, love you로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쁘죠? 이렇게. 자, 1-4번은 사각은 다 요렇게 같이 가고요. 위에는 꽃으로 해놨습니다. 요 아이가 1-4번입니다. 요렇게 네 세트 만들어 놨으니까 주신 세트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당 7,000원, 8개 7,856 56,000원입니다 자, 두 번째 아이도 작은 공방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사각은 같아요. 근데 원형이 달라요. 아까 1번 거는 요 원형이었다면 지금 거는 두레방 모양입니다. 제가 그냥 부르기 편하게 이 아이 보고 두레방 모양이라 하거든요. 2번에는 이 두레방 모양이고 1번에는 요거 있습니다. 사각에 1번에는 이렇게 있죠. 2번에는 이렇게 요 사각과 두레방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아까 사각 봤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이 아이 7.5 나옵니다. 아까 거 8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아까는 8 곱하기 8이었습니다. 이 아이 또한 뭐 손작업이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는 10 나옵니다. 높이는 9.2 정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즈 다 봤고요. 이 아이도 4세트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자, 이 아이가 첫 번째 세트입니다. 2-1번. 2-1번은 이렇게 두레방 모양 4개, 사각 4개 이렇게 2-1번. 2-2번입니다. 2-2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두 번째. 이 아이가 세 번째입니다. 짠. 이 아이가 2-3번 세 번째입니다. 꽃 모양을 골고루 색깔도 골고루 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 아이가 2-4번입니다. 이렇게 4세트 만들어 놨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가격은 같아요. 7,000원씩 8개, 7,856, 56,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요번 아이는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 이렇게 꽃 달린 거 있죠? 작은 공방분.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7 나옵니다. 7 나오고요. 높이는요, 9, 8.5, 8.5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좌우로 나눠놨습니다. 색상은요,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고요. 자, 좌측은 이렇고요. 우측은 이렇게 리본 달린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은 개당 2만원, 3개 해서 6만입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요. 요번 아이까지 이렇게 작은 공방분 3개씩 한번 해봤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7.5 나옵니다. 높이는요. 자, 높이는요, 9.5 이렇게 나오고요. 이렇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색상
요 아이하고 요 주황이고요. 요 아이는 주황보다 살짝 더 다운된 색상인데 살짝 달라요. 꽃 색깔이. 그리고 가운데 노란 색깔 하나 이렇게 넣고요. 여기는 이런 꽃입니다. 자, 좋으신 거 좌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도 동일합니다. 개당 2만원, 3개 6만원입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요번 아이는요, 뚱딴지 아시죠? 요 뚱딴지 신발이에요. 뚱딴지 신발이 이렇게 컬러가 정말 예쁘죠? 색상이 이렇게 예쁜 아이로 왔습니다. 자, 요 아이는 빨간색. 자, 빨간 신발 사이즈 8 나옵니다. 그리고 높이는요, 10 이렇게 나옵니다. 요래요. 요 아이 빨간 신발이고요. 요 아이 색상은 바렌척 색깔인데요. 색깔이 굉장히 고급집니다. 자, 이렇게 있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 신발은요. 23,000원. 23,000원 두 개 하니까 46,000원. 한 켤레에 4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좌우 써주시거나 바렌척 아니면 빨간색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요, 공방본입니다. 요렇게.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다리도 이렇게 튼튼하니 달려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요, 11.5. 높이는요, 12.5. 이렇게 나옵니다. 요렇게. 예쁘죠? 자, 요 아이는 가격은 개당 48,000원입니다. 48,000원인데,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빨간 색깔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그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48,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낙엽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앞으로 요 아이 보고 낙엽분이라고 할게요. 낙엽에 이렇게 벌레 먹은 그런 그 형태로 만드신 거죠. 이렇게 보시면 벌레 먹었습니다. 자,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 13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 11 이렇게 나와요. 괜찮아요. 정말 예쁘네요. 그리고 다리는 구부로 되어 있어서 물빠짐이 이렇게 다 튀어났습니다. 그래서 높은 다리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격은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2만원짜리인데 사이즈 좋죠. 퀄리티 괜찮죠. 예쁩니다. 나뭇잎. 자, 여기서 그냥 묶지 않았으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어느 걸 가셔도 다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뭐 이렇게 1번, 2번, 3, 4, 5 이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순서 정하겠습니다. 근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정해주세요. 제가 안에다가 숫자 써놓을 테니까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2만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예은분입니다. 예은분, 소분이 이렇게 또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복주머니죠. 이 아이 복주머니 9,000원짜리입니다. 예쁘죠? 자, 오늘 입고가 된 아이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이렇게 보시면 9 나옵니다. 내경 재어 드릴게요. 내경은 6.5 나옵니다. 높이는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예뻐요. 상당히 예쁩니다. 이 아이가 15,000원짜리도 있고 2만원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9,000원짜리입니다. 색상 보실게요. 색상은 이 아이는 주황 색깔. 이 아이는 하늘 색깔, 빨간 색깔,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이 아이는 그린 색깔이네요. 이 아이는 흰 색깔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둘, 넷, 여섯 개. 6, 9, 54. 여섯 개에 54,000원. 여섯 개에 54,000원입니다. 자, 요번 아이도 예은분인데요. 요 아이 너무 반갑죠? 얼마만이야, 이거 진짜. 너무 오래간만이죠. 요거. 요 아이 다 아시죠?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너무 반가워서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요 아이는 미니입니다. 미니에다가 농분. 미니 롱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반가이 왔습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6 나옵니다. 높이는요, 11.5 이렇게 나와요. 이렇습니다. 요 아이 구해달라고 굉장히 많이 주문이 오셨었는데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또 토끼네로 반갑게 왔습니다. 예쁘죠? 그렇습니다. 색상은요, 보라 색깔, 그린 색깔, 흰 색깔입니다. 노랑,
빛이에요. 여기 빨간 색깔 없으면 주황 색깔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 색깔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개, 7, 8, 56. 8,000원씩 7개 56,000원입니다. 이 아이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니까 있을 때 얻는 가져가십시오. 자, 요번 아이는 필압은 몇 점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 며칠 전에 들어왔는데 제가 바빠서 풀어지는 못했어요. 이 아이는 그 창 심을 수 있고 그런 군생 심을 수 있는 그런 면치기 분입니다. 여기 저번에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가 쌓여 있는데 지금 풀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날 좀 풀어볼까 싶습니다. 이 아이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0이 나옵니다. 10이 나오고요. 높이는 10, 높이는 1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아이가 대짜입니다. 대짜 75,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아이는 대짜 검정 색깔, 이 아이는 중짜입니다. 중짜 사이즈 9.8 정도 나오네. 10이 안 됩니다. 높이도요 9.5 정도 나오네요.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6만, 75,000, 6만 오늘 세트를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시니까 135,000. 이 아이 블랙입니다. 너무 예쁘죠? 상당히 예쁘고요. 여기로 오시면 레드 빨간 색깔입니다. 색상은 같아요. 색깔만 보십시오. 가격은 같아요. 색상만 보시면 됩니다. 이 아이는 빨간 색깔이에요. 가격 75,000, 6만, 2개 13만. 이렇게 같이 가보겠습니다. 같은 색깔로 같이 세트로 가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아이도 같은 아이들입니다. 같은 아이들인데 색상이 달라서 제가 이렇게 색상 구분해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 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자, 번호 넘어갔으니까 그냥 사이즈 한번 더 재볼까요? 사이즈 보시면 11.5 나옵니다. 높이는요, 아까 10 나왔죠? 10. 이 아이는 9.5 나왔나? 이 아이 10 나오네요. 이 아이 또한 손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사이즈는 조금씩 다르네요. 9.5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이는 노란 색깔이에요. 노란 색깔 이렇게 한 세트 해서 135,000. 여기 보시면은 이 아이는 코발트 색깔. 이 아이는 코발트 색깔인데 굉장히 코발트가 블루입니다. 굉장히 색상이 고급지고 쨍하고 예뻐요. 정말 고급지고 예쁩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세트해서 135,000입니다. 자, 요번 아이까지요. 필압은 보실 건데요. 요번 아이는 그냥 다 나머지 아이들 8개를 다 한 상에 올려 놓았습니다. 이 아이 색상 사이즈는 안 잴게요. 사이즈는 똑같아요. 가격 같습니다. 색상은 흰 색깔이에요. 흰 색깔에 너무 고급집니다. 이 아이 흰 색깔에 이렇게 세트. 이 아이 색상은 또 처음 보는 색상인데 이렇게 또 개발을 하셨나 봐요. 색상 개발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예뻐요. 블루 색깔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린 블루 색깔은 광이 났다면 이 아이는 살짝 한톤 다운된 그런 블루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 이렇게 보라 색깔도 고급지죠. 그리고 이 아이 색깔은 또 이런 색깔이네요. 그린 색깔에다가 바람청에 됐나? 저는 이렇게 투톤으로 된 색깔은 또 처음 같은데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색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같습니다. 사이즈 같아요. 두 개씩 세트 묶어서 135,000입니다. 자, 이번 아이는요, 140방 거, 140방이죠? 해바라기하고 캔디분, 테리우스하고 같이 극한 눈맞춤, 이런 아이들 그림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너무 시원하네요. 사이즈 보시니까 16 나옵니다. 16. 그리고 높이는 21 이렇게 나와요. 비가 잠깐 오고 난 뒤에 바람이 불고 너무 시원해요. 너무 시원해. 굉장히 좋으네요. 자, 이 아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언니야 분들도 다 이럴 때 있었죠. 아, 좀 멋집니다. 이 아이 하나 있죠. 여기는 장미, 장미를 받고 있는 우리 캔디양. 이렇게 같은 가격대입니다. 5만원, 5만원. 이 아이는 해바라기예요. 이 아이 해바라기 5만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5만원짜리 3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냥 좋으신 거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도 140방인데요. 이 아이는 해바라기 분입니다. 해바라기 7만원짜리예요. 사이즈. 이 아이는 납작이라고 하죠. 사이즈 보시면 18.5가 나오고요. 높이는
20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바라기가 이렇게 화려하게 있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리고가 아니라 똑같습니다. 제가 두 개를 그냥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요의 가격은 개당 7만원짜리입니다. 뭐 하나 해도 좋고 두 개 해도 좋고 좋습니다. 묶지 않은 거예요. 자, 요번 아이도 일사공방인데요. 요 아이는 캔디분입니다. 요 아이는 18,000원짜리 18,000원짜리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사용하기 아주 좋아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런 아이입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1.5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습니다. 자, 요 아이는 제가 스티커 번호를 스티커 쓰던 거 그냥 이어서 지금 스티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쓰던 거 계속 이어가느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19, 20, 21, 22, 23, 24, 25번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여기에서 좋으신 거 스티커 번호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가격은 말씀드렸다시피 개당 18,000원입니다. 자, 이 아이도 캔디인데요. 이 아이 사각은 이렇게 딱 8개 남아 있습니다. 딱 8개 남아 있는데 가격은 개당 12,000원짜리인 거 다 아시잖아요. 아주 예뻐요. 이렇게 사이즈 좋고 그렇습니다. 일단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6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9.5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에 좌측 거는 얼굴 다 다르게 해놨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2,000원, 4개 하면 48,000원. 좌측입니다. 우측입니다. 이 아이 우측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내기 하면 48,000원이잖아요. 택비 없이 48,000원에 이 아이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우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아이는요. 토어분입니다. 토어분인데요. 이 아이 이름이 총알이랍니다. 총알. 총알처럼 생겼나요? 자, 이 아이 사이즈 보실게요. 근데 굉장히 예뻐요. 예쁜데? 가격은 좀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이 개당 3만원이랍니다. 사이즈 보실게요. 7.5 나옵니다. 높이는요? 높이는 16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롱분이죠. 롱분인데 이렇게 구겨놨어요. 좀 구겨놨는데 예뻐요. 근데 가격이 좀 있습니다. 이 아이 가격 개당 3만원. 요 아이 묶지 않은 거니까 뭐 좋으신 만큼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수를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요번 아이도 토어분입니다. 토어분, 요 아이는 뭘 심어도 다 창 심어도 좋고 군생도 좋고 그런 아이들, 이렇게 접시처럼 딱 벌어진 그런 아이들이죠. 사이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면은 16.5 나옵니다. 높이 보실게요. 10 살짝 안 되게 나온 10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4,000원짜리 묶지 않았으니까 요 아이는 또 유난히 조금 작아 보이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스냅으로 하는 거는 조금씩은 차이는 다 있습니다. 요렇게 세 개를 놓고 있지만 수량은 많이 있습니다. 좋으실 만큼 수량 적으시면 되겠고요. 요 아이 가격은 개당 14,000원짜리입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예음분 사각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아이는 예음분 사각. 자, 제가 이 아이를 당분간 한동안 안 보여드렸죠.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옵니다. 10 나오고요. 높이 12.5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깊이감도 아주 좋고요. 심어놨을 때 예쁘고 그렇습니다. 사각이라서 이렇게 나란히 놓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아이 가격은 개당 15,000원. 묶지 않았으니까 색상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 아이는요, 목단이죠. 목단 요렇게 또 환상 촬영 해봤습니다. 요 아이는 큰 게 25,000, 그리고 10,000원, 7,000원, 6,000원, 요렇게 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엊그저께 저기 광주에서 오신 분은 요 아이를 그 전에 주문해서 가셨는데 심어놨을 때 굉장히 이쁘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정말 깔끔해요. 정말 깔끔하고 예뻐요. 자, 사이즈 한번 보실게요. 사이즈 보시니까 12.5 나오죠. 높이는요, 높이는 13.5. 배가 나와서 14 나올 것 같은데 13.5로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이 아이 목단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은 개당 25,000, 두 개 하면 5만이죠. 이 아이는 10,000원짜리예요. 사이즈. 자, 사이즈 보실게요. 10 나오죠. 높이는요, 9 이렇게 나옵니다. 10,000원짜리 두 개 있죠. 그리고 이 아이들은 7,000원짜리예요.
이 아이 7,000원짜리 이렇게 또 왔습니다. 이 아이는 또 얼마 전에 온 거고요. 자, 사이즈 보시니까 9 나오죠. 높이는요 8 나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살짝 작아 보이는데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이 아이는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같은 금액대인데요. 이 아이 디자인이 살짝 다르죠. 이 아이는 얼마 전에 온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이즈 6. 거의 7 살짝 안 나게 나옵니다. 6.8. 그리고 높이는요 7. 이렇습니다. 25,000원짜리 두 개, 2만원짜리 두 개, 7,000원짜리 네 개, 이 아이도 한지 겁니다. 이 아이 3,000원짜리. 이렇게 손가락에 들어가면은 정말 작은 사이즈의 콩본입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이렇게 다 하니까 10만 4,000원. 10만 4,000원인데요. 10만원으로 하고, 이 아이 만원짜리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이 아이 만원짜리 하나 더 넣어서 10만원에. 이렇게 몽땅 해서 10만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상 해놓고 보니까 아주 근사하죠. 굉장히 예쁩니다. 자, 좋으신 분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오늘 마지막 영상은요 이 아라공방 걸로 할 건데요. 이 아이는 그 전에 좀 비쌌어요. 비쌌는데 조금 지금은 조금 가격을 다운 시켜서 만들어 주시는데요.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이렇게 예뻐요. 정말 멋진 아이입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이것도 이 화분도 만드신 거예요. 이것 또한 심어 놓았을 때 저렇게 멋집니다. 저렇게 멋지게 창 심어도 좋고 군생도 좋고 이런 아이들은 목된 아이도 굉장히 멋질 듯 해요. 색상이 요래서 아무거나 다 심어도 굉장히 멋질 듯 합니다. 이 아이는 그냥 세 개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고 따지지 마시고 세 개에 10만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좋으신 분 얼른 손들어 주십시오. 저번에 어떤 거냐 뭐냐 그거 좋으신 분 손들어 했더니 너무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거든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10만원에 3개 어림도 없죠. 자, 좋으신 분 손 얼른 들어주시고 가져가십시오. 자, 오늘 즐거운 금요일 저녁 되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